안녕하세요. DJ 오지모 포켓 2를 사왔습니다. 아, 오늘은 우선 언박싱부터 할게요. 리뷰는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저는 우선 콤보 제품을 사지 않고 단품으로 샀어요. 지금 콤보 제품 자체가 재고가 없다고 하고, 콤보 제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사실 마이크가 있냐 없냐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마이크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품 제품을 샀고요. 어이구, 이렇게 안 빠지네. 이거 뭐 빼는 방법이 있나? 너무 안 빠지는데? 진짜 안 빠지는데? 아, 옆으로 빼는 거 있어. 아, 이거 참고하셔야 돼. 이거 뺄 때 이거 이쪽으로 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옆으로 빼야 돼, 옆으로. 다 뽀개 먹을 뻔했어요, 방금. 우선 구성품은, 어우, 디테일하네요. 망가지지 말라고. 스티로폼도 있고. 이건 그냥 또 반대로 열었어. 짐벌에 연결되는 조이스틱. 그리고 이건 거치대. 거치대를 연결할 수 있는 부품이에요. 아이폰 젠더인데 저는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있지 않고요. 이게 핸드폰과 오지모 포켓을 연결해주는 C타입 젠더. 이거랑 이제 핸드폰이랑 연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충전 케이블. 그리고 이제 손목 밴드. 구성품은 이게 끝입니다. 본품. 자, 뜯어볼게요. 손이 얼어서 지금 안 뜯겨. 짜잔. 짜잔. 자,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오즈모 모바일 포켓 2. 너무 귀엽다. 여기에 이제 넣고 다니는 거예요. 넣고 다니는 거고, 이렇게. 필요없는 스티로폼들을 좀 제거해볼게요. 여기가. 이 안에 렌즈랑 이런 부품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나중에 상세 리뷰할 때 다시 할게요. 오늘은 비닐 뜯는 것까지만. 이거 방탄필름 같은 거 팔 것 같은데. 분명히 어디 팔 텐데. 액정이 있으니까. 오케이.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틀어볼게요. 여기서 아마 액정에서. 오. 잉글리시 아닌데? 아, 터치가 된다. 이거 터치가 돼요. 한국어. 한국어로 설정을 클릭하고, 처음에 활성화를 시키라고 나오네요. 건너뛰기. 됐다. 여기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제가 찍는 화면이 나오고, 카메라로 반대쪽 화면이 나오고. 우선은 오늘은 언박싱부터 해봤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대로 굉장히 작고 귀여워요. 물론 앞으로 촬영을 많이 해볼 건데, 촬영을 하면서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